네, 5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양수도, 위탁, 제3자 제공, 그리고 마지막이 국외 이전입니다. 보통 이제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뭐 일본도 있을 거고, 중국도 있을 거고, 이제 유럽도 있을 거고, 이 해당 국가를 벗어나는 순간, 개인정보가 이제 이전이 된다고 볼수 있죠.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정보 문서 파일을 이동해서 갔겠지만 요즘에는 전 세계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국가가 다른 곳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무슨 경찰력이나 이런 뭐 행정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국외 이전 같은 경우 특히 좀더 개인정보 저 이전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게 되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고지 목한 기거자 제3자 제공이랑 뭐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목한 기국 일방자 이거는 이제 망법의 경우고요. 이 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 개편공 동의 가름 위탁이랑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국외 이전 계약 국외 보호 조치 해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국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뭐, 제3자 제공 중에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가 국외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 주체,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받고 있는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 또는 보관하는 경우 동의에 가름하여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이게 이제 개편공 내용으로 볼수 있죠. 근데 이거 처리 위탁하는 경우에요. 보관이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제3자에게 안전성 확보 조치 요청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발생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개보법에서는 이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죠. 위탁은 동의 안 받아도 제3자 제공은 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제3자 제공에 이 국외 이전이 돼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 방법 등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 알리지 않는 경우, 개편공에 공이 안된 거죠. 처리 방침 공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 받는 자의 명칭, 업체명만 고지하고 국가 등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경우, 아까 여기서 목한 기국, 국가 알려야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을 이행, 이용자 편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일본 도쿄 리전, 뭐 미국 버지니아 리전 등에 사용하면서 국외 이전 관련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제 망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외 이전으로 봤을 때 이게 제3자 제공, 그리고, 위탁, 두 개를 나눌 수 있거든요. 위탁일 경우에는 개편공이 해당이 되고요. 개편공이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사실상 제3자로 볼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 관계를 꼭 알아두시고요. 국외 제3자 제공 시 동의, 아까 나왔던 거, 목한 기거자, 그리고 이거, 목한 기국 일방자. 국외 처리 위탁 또는 보관 고지로 동의 절차 생략. 이게, 목적이 있고, 목항, 기국, 뭐, 자가 있고,
뭐 그런데 저도 헷갈리네요. 그 도움이 헷갈려요. 예. 국외 이전 계약 체결 고려 사항 있고 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이런 기술적 관리적 조치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 처리 분쟁 해결 이런 부분도 해야죠.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 사항 이거 목항 기거자 그리고 항목 국가, 일시, 방법, 성명, 목적, 기간. 그래서, 목항, 귀국, 일, 방, 차. 이렇게 돼 있었네요. 퍼블릭 클라우드, AWS나, 뭐, MS, Azure. 이런 해외 리전 사용 시 정보 조치의 동의 의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뭐, 고지하면 된다는 예외 조항이 없으므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개보법 말씀드렸고, 방법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위탁하는 경우 그럴 때는 개편공이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편공 처리 방침 공개 여기 국외 이전 계약 시 고려사항 여기 있네요. 개인정보보호법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되죠. 그리고 망법 같은 경우는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라 자와 미리 협의하고 계약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뭐 분쟁 고충 처리 이런 내용. 진짜 저도 이제 국외 이전 나오니까 정말 국외로 가고 싶네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가지도 못하는데 국외로 갔을 때 해외 공항에서 참 내렸을 때그 풋풋한 그런 다른 냄새. 뭐, 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바다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도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저, 외국인의, 뭐, 데오그란트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분. 아, 정말. 사실 이런 것들, 국외전도 여기 나오잖아요. 이 개인정보보호법만 잘 알아도 국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프로세서, 컨트롤러 해가지고, 처리자. GDPR에 있잖아요. 그래서 DPO라고 데이터 프로텍션 오피서 이 역할을 하러 국외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ISMS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개인정보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국내 그룹사들 있잖아요. 뭐 해외 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해외 공장이 있거나 뭐 거점 도시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 갈 수도 있는 거죠.